그 애플 스토어의 그 직원들이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가로수길에 왔습니다. 애플 스토어를 가기 위해서 왔고요. 에어팟 2 출시돼가지고 주문하고 결제하고 수령, 직접 수령하려고 애플 스토어로 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할 데도 없고 주말이라서 난리법석이고, 그리고 애플 스토어 앞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보안 직원이 굉장히 막 쫓아내듯이, 뭐 사람 벌레 보듯이 막 쫓아내가지고 오토바이를 주택가 쪽에 주차하고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애플 월렛이라고 있어요. 애플 월렛에 보면은 애플 스토어에서 이제 구매한 물건을 픽업할 수 있게 이렇게 월렛까지 등록을 좀 자동으로 해주더라고요. 이 월렛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수령한 장면 찍으려고 했는데 일단 시큐리티 때문에 벌써 짜증났어.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애플 스토어입니다. 사람 엄청 버글버글합니다 지금. 저기요, 네. 물건 찾을 수 있나요? 어떤 제품이세요? 에어팟. 에어팟 이쪽에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누구한테 가요? 이쪽에서 잠시만. 아, 물건을 찾으러 와도 줄을 겁나게 씁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에어팟 쭉 픽업됩니다. 유선. 아, 무선 충전. 무선이세요? 네, 무선 충전. 한번 마시죠? 네. 네, 다 되셨습니다. 이메일 역시 보내드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박스 에어팟 2 무선 충전 모델을 구매 완료했습니다. 지금 뭐 픽업 관련돼가지고 직접 픽업이나 뭐 이런 것들 엄청 순청하고 하니까 오늘 사람이 엄청 몰렸나봐요. 얘기했던 사람이 여기 직원인가봐요. 애플 직원하고 비슷한 그 보안 직원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막 사람 쓰레기 보듯이 막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연짜놨어요. 그냥 건물 시큐리티나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애플 시큐리티더라고요. 주차장 여기 아니라고 돌려서 나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를 아, 안 돼요.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닥스는 엄청 조그만 했다. 어쨌거나 수령은 완료했는데 너무 기분이 좀 나빴다는 거. 그리고 집에 가서 개봉해서 테스 사용하고 싶다는 거. 뭐 그런 것만, 그런 기대만 있고 기분 나쁜 거는 잠깐이었으니까. 근데 다음 사람들은 가능하면 뭐 직접 수령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직접 택배로 받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겁나 그지 같아요, 기분이. 각인까지 서비스까지 하고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택배로 받고, 가로수길 차도 그렇고 바이크도 그렇고 주차할 데가 너무 없고 복잡하기만 하고 오는 길도 힘들고, 아무튼 여러모로 불쾌지수만 높아지네요. 네,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어제 애플 가로수길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서 결제하고 직접 수령으로 에어팟 2 2세대를 받아왔습니다. 케이스만 봐가지고는 뭐 에어팟 1하고 틀려진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에어팟 1을 쓰고 있는 친구한테 보여줘도 에어팟 케이스 자체는 너무나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상단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에어팟 2라는 그런 표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스티커로만 에어팟 2세대임을 알 수 있는 뭐 제조 일자, 모델명 이런 것들이 스티커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의 인쇄에는 에어팟 2와 1 혹은 무선 충전이 아닌 모델을 구분할 수 있도록 프린팅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상단 케이스만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하단 케이스만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249,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에어팟 1을 써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에어팟 1과 비교해서 뭐가 나아졌다 좋아졌다는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리뷰한 차이팟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양 디테일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차이팟을 한 번 더 까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C타입 충전기를 저는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C타입 젠더를 꽂아서 이렇게 5핀 케이블을 이용하고 있고요. 차이팟 i10 TWS 같은 경우는 에어팟 2와 똑같이 무선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 충전으로도 충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차이팟의 단점은 뭐냐면 케이스 자체의 자연 방전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한 2, 3일 안 쓰면 그냥 케이스 자체가 방전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이어폰 자체도 충전이 안 되겠죠. 저도 며칠 이렇게 뒀더니 충전 자체가 안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어팟 1과 틀린 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에어팟 2 같은 경우는 새롭게 개발된 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팟 1과 대비해서 전작과 대비해서 음악 재생 시간, 그 다음에 통화 시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배터리 효율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 기기와 기기 간의 전환 속도도 훨씬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시리도 언제든지 부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리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거든요.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활성화하고, 이런 기능을 시리를 불러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시리를 부르는 거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 유튜브를 위해서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뭐 유튜브를 보다가 맥으로 전환해서 맥에서 그 작업을 할 때 맥을 통한 사운드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맥은 아직도 3.5파이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라이트닝 케이블이기 때문에 젠더를 꼭 필요로 하고 또 수시로 들고 다니는 게 다소 불편해서 이제는 에어팟을 구매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에어팟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개봉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개봉했습니다.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설명서. 뭐 사용설명서라고는 하는데 통합 매뉴얼이긴 한데 굉장히 사용이 간단하고 아주 기본적인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블루투스 기기하고 연결할 때 뒤 후면에 버튼을 누르고 있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본체에서 상태 표시 등이 녹색일 때는 완전 충전, 그 다음에 완전 충전 되지 않았을 때는 빨간색불로 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동봉되어 있는 애플 기기를 구입하면 들어있는 스티커는 없네요. 사실 뭐 붙이지도 않고요. 영롱한 자태의 에어팟 2세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물창고처럼 들어있는 이 라이트닝 케이블. 같은 기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쓰게 되면은 얻는 장점은 이런 것 같아요. 라이트닝 케이블 살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뜯는 것은 이렇게 젤리 뜯듯이, 초콜릿 뜯듯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뜯고 그 다음에 양 사이드를 뜯어주는 거구나. 차이팟과 비교했을 때 좀 더 화이트하고 하얀색이고 조금 더 하얀색이고 조금 더 무겁습니다. 1세대하고 다르게 1세대에는 이쪽 힌지 부분이 반짝거리지 않았는데 2세대에 와서는 차이팟도 그렇고 이 제품도 그렇고 이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네요. 차이팟은 C타입, 그리고 에어팟2는 이렇게 라이트닝 케이블로 되어 있고요. 요거를 아직 오픈하지 않았는데 오픈하게 되면 휴대폰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키고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에어팟이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있다는 표시겠죠? 연결 버튼 눌러볼게요. 연결 버튼을 누릅니다. 연결 중. 자, 지금 방금 구매해 왔는데 이어폰은 79%, 케이스는 80%의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다는 표기가 나옵니다. 지금 방금 79%에서 80%로 늘어났는데 아마도 충전 케이스에서 충전이 조금 더 된 모양이에요. 완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완료 버튼을 눌러서 지금 아이폰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는 좌우가 몇 퍼센트씩 있는지 표기가 됩니다. 지금 좌측은 81%, 우측은 68%, 그리고 케이스는 80% 충전율을 보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빼서 끼게 되면 아마도 어떤 변화가 또 생기겠죠? 하나 빼서 껴보겠습니다. 오른쪽을 이렇게 빼서 연결했습니다. 아이폰의 화면에는 블루투스 기기가 연결됐다는 이런 파란색의 표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 소리가 그 이어폰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끼기만 해도 에어팟이 연결됐다는 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면 아이폰으로 바로 연결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다 착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리를 한번 불러 봐야 되겠죠. 양쪽 다 소리가 연결됐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요. 시리를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재생을 한번 해 볼까요? 시리야, 음악 재생해 줘. 이렇게 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야, 음악 정지해 줘. 통화 음질 한번 테스트 해 볼까? 여보세요. 나야. 리뷰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바로 잘 들려라고 얘기해 줬어. 지직거리는 거 하나도 없어? 차이파다고 음질 차이가 많이 나? 엄청 많이 나? 지금 바람 소리 나? 지금 바람 좀 불거든. 바람 소리도 안 나? 음질 죽이는데. 아니, 나 같이 가. 나 걸어가기 귀찮아. 세수기 밀어놓고 타면 되지. 그럼 올 때는 어떻게 할 건데? 비싼 게 좋은 건가 봐. 자, 이렇게 간단하게 2세대 박스 개봉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편집하면서도 잘 쓰고, 기기 간에 전환하면서 쓰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에어팟 2 그리고 간단한 차이팟과의 비교 이런 것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